믿음의 현장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2세 크리스천 리더 송인종 집사와 크리스틴 김 전도사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으로 살아가면서 중남미 빈민촌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인 2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컴퓨터 전문가인 손인종 집사는 중남미 현지 주민들에게 안경을 맞춰주며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선교사로 활동했던 크리스틴 김 전도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들은 차세대 한인 2세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WHO 통계에 따르면요, 전 세계 인구 72억 명 중에 매년 50만 명이 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 75%가 안경만 쓸 수 있었으면 바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일이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절실하고 또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 담비 같은 사람들에서는요, 이 안경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리를렉의 살아있는 공동체 은혜교회의 크리스틴 전도사님 그리고 송인종 집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안경 사역도 선교 다녀오시고 나서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담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발렌타인데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안경 사역을 또 다녀오셨잖아요. 은혜교회에서 굉장히 안경 사역으로 몇 년째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좀 하고 있는지 자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은혜교회에서 지금 중남미를 네. 이제 집중을 해서 이제 안경 사역은 이제 대부분 이제 어른 사역으로 네. 가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어른이면은 청년부터 위로 그래서 안경 사역 하는데 트레이닝, 테크니컬 트레이닝을 좀 받으시고 그 기술을 배우시고 난 뒤에 이제 검한 도구 검안하는 방식, 또한 이제 처방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 나가면은 물건도 다 안경 같이 움직여서 거기에서 이제 필요하신 거기 계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이 사역지로 갑시다, 아니면 저 사역지로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가서 이제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검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고 난 뒤에 이제 원시, 근시, 난시 또한 노안 어르신들한테는 돋보기 안경 사역 같이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 거죠. 이제 전도사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이번에 안경 사역에도 함께 동참을 하셨잖아요. 네. 늘 성경 공부 그리고 다른 것에 리더로 참여를 하시다가 이번에 안경 사역 멤버로 참여를 하셔서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저는 하느님이랑 계속 기도했는데요. 제가 거기 가서 뭐 할 수 있는지 하느님한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when I went there, I was cameraman. 저 그냥 사진만 찍었어요. 애들 사진 찍고요. 네. 그 사진 찍고요. 뭐 애들이랑 같이 그냥 놀고 뭐 애들을 I was playing with them and making them laugh and smile. And for me, 제가 전도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설교 같은 거, 뭐 아니면 그 무슨 activity 하고 VBS 같은 거가 좀 중요해요. 제가 저한테요. 왜냐면 거기 갈 때 for me to feel useful and 제가 이게 하느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설교 같은 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설교하고 뭐 VBS 같은 거 없어서요. 제가 그냥 사실 I felt very useless. But then when I was there and I was talking with God, I think for him, he was just asking me like, 여기 와서 like, 설교도 안 해도 like, will you still like, 성교 같은 데 갈 거냐? 왜냐면 내가 있어서, you know, because of me, you know, for me, because I love the children, I love the people. And so for me, I went and I was like, okay, God, like, I didn't receive training. I cannot do like the eyeglasses. Like, 이거 포인팅 하는 것도 힘들어. 손이 막 떨고요. And, but then I think for him, he was like, 너는 사랑할 수 있잖아, right? Like, 내 사랑을 받고, like, 그 사랑을 줄 수 있잖아. And so for me, I think I really went there just to love. And when I saw them doing their ministry too, for me, it was like,
wow, like, we could be so professional and we could still do this like very professional 하게 and we'll still be like preaching the gospel to these kids. 네, 전도사님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게 한인 이민 2세로서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하겠다, 신학을 하겠다 좀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믿음이 perfect하진 않았는데요. It was 하느님의 은혜가 진짜 많이 covering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I think the one thing that I learned is that 제가 뭐 힘든 일이 있어도 뭐 I don't feel like I deserve to serve God. 근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 I just took it as like even though I feel like this, like I can't let it hold me back. You know, even though I feel discouraged and like I'm not where I want to be, I'm not perfect, my faith isn't that great. I have to believe that His grace covers me and that His grace forgives me and it also gives me strength. 하나님이 저 힘을 주시는 거예요. That allows me to serve Him. And so even when I look at myself right now, I always wanted to serve God, but I never thought I could be a 전도사님. You know, 왜냐면 제가 생각하면요, 더 똑똑한 사람이 있고요. 더 뭐 전 I'm really small in size, 그죠? 그 제 중고등부에서 애들 저보다 더 키 커요. 그래서 I feel very like young and small, and I'm a woman, and so 그런 weakness들이 진짜 많아요. 하고 insecurity도 진짜 많은데요. I think in all of this, it was just like 제 인생에는 그냥 하느님밖에 없어요. And so for me, it's like I really have nowhere else to go but to follow God. And 그런 사랑을 저한테 주셔서 그 사랑을 받고 what I can do with that is to love other people with that. And so for me to be here, 여기서 전도 같은 거 하는 것도요, it's not because like 많이 공부해서 뭐 이거, 여기 왔던 거 아니라 하고 믿음이 그 완벽하고 뭐 그렇게 strong 해서 passionate 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I really believe it's the grace of God. And 하느님이 저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He brought me here. So 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지사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문적으로 이렇게 거만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는 엔지니어링 파트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경험했던 게 뭐였냐면은 내가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면은 그냥 오겠냐, 내가 가라 그러면은 그냥 가겠냐 그런 경험이었어.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는 거기까지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똑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가서 돌아왔을 때 좀 생각하고 다시 또 깨닫고 생각 드는 게 아 나는 무슨 길을 한번 더 찾아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찾아봤어요. 처음에는 제 기술, 엔지니어링 쪽으로. 그래서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컴퓨터 하는 입장에서요. 그래서 다른 것도 찾아보고 그래서 우연히 우리 안경사역, 단기 선교 이런 팀 멤버들이랑 같이 얘기하게 돼서 거기 관심을 끌고 우리 이제 회장님, 원장님을 연락해서 원장님이 제 스승님이 되시고 제가 그분을 통해서 다 배웠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한 5년 전이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또 공부하고 더 배우고 리뷰하고 계속 안경 사역을 한 거죠. 전도사님께서는 이번에 이제 안경 사역을 또 참여를 하셨고 은혜교회에 새롭게 이제 전도사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떤 좀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걸 좀 소망하는지 궁금합니다. 애들이 사랑을 많이 있고요. 그 마음이 진짜 넓어요. And I see that 왜냐면 the way they treat each other 그 동생하고 그 우리 ministry 안에 있는 그 친구하고 그 애들 treat 하는 거가 진짜 사랑스럽게 해요. 그 가족처럼요. It feels like very family. 제가 처음 왔을 때도요. They were very like 저한테 마음을 많이 열어주고요. 저 very
welcoming 했어요. 네. And so for me, I see how they have a lot of love, but then 그 자신이 많이 없어요. And so I think my vision for them, or in 중고등부 그 to serve God and to 그 하느님의 발 하느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with if they want to serve God, that as long as they're willing to surrender and they give themselves up to Him, that He can use them. 네. 맞아요. 정말 우리는 누구나 다 자신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이미 시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사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더 큰 꿈으로 아이들을 더 많이 양육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계속해서 한 해에 몇 차례씩 안경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2017년 그리고 18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그 안경 사역에 대한 비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으신가요? 중요한 부분을 한 군데가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거는 항상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아무리 제가 혼자 움직이는 것보다 같이 인원 팀 멤버를 같이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예, 그렇지 그렇게 생 그쵸. 그리고 성경책도 우리 사도 바울 움직이셨을 때도 혼자 움직이시는 것보다 항상 둘이서 셋이서 넷이서 움직이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냥 가리키는 것보다는 안경 사역이라 그러면요. 가리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배움을 받으신 분이 이제 또 가리킬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으면은 그게 중요한 꿈이 아닐까 비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방향을 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주님도 저를 이제 저도 이제 콜링 받으면은 이제 거긴 그만하라 절로 가라 그러면은 그렇지만 여기는 누구한테 맡겨라 네. 이렇게 말씀 오시면은 그러면은 맡길 자가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있으면은 준비 다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신경을 쓰면서 저도 이제 가리키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그러면 계속 같이 움직이고 같이 경험 쌓고 배웠고 다시 또 리뷰하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더 이상 그분들이 제자 훈련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마 제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 순종하는 마음이 너무나 잘 느껴져서 제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참 선물 같은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은혜교회가 더욱더 많이 쓰임을 받고 주님의 귀한 도구로서 복음을 만방에, 열방에 전해줄 수 있도록 담비TV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사역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전사님도 더욱더 이제 사역에 힘이 될 수 있게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